제가 이 영상을 설 연휴쯤에 올릴 계획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복을 한번 맞춰 입어봤어요. 어때요? 이런 뭐라 그러지 이걸? 여기 이렇게 예쁘게 자수가 놓여져 있거든요? 꽃 모양인가? 모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치마는 살짝 이런 옥색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수리 괜찮아? 오늘은 두둥 굉장히 오랜만에 Q&A랑 추측글을 제가 받아가지고 인스타에 며칠 전에 받았었잖아요, 질문을. 그거를 위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질문이 겹치는 것도 되게 많았어서 겹치는 거 먼저 읽어볼게요. 율리언니는 쌍수를 했다. 안 했습니다. 제가 요 쌍꺼풀 라인이 두껍게 잡혀있는 편이어서 쌍꺼풲 수술에 대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눈이 좀 짝짝이에요. 여기가 좀더 두껍게 잡혀있고, 여기는 조금 더 안쪽에서 시작하거든요. 아무튼 율리 언니 눈 밑에 있는 점이 타투다. 아닙니다. 타투 아니고요. 이거 원래 있는 점이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찐 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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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커지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몸에 좀 점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타투 아닙니다. 제 점이에요. 율리 언니는 실제로 무뚝뚝할 것 같다. 아닙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뚝뚝하게 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성격 자체가 좀 사람이랑 있으면 에너지가 좀 넘치고 웃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무뚝뚝하지 않습니다. 네. 율리 언니는 개공주의, 왜 개공주? 개공주의 외동일 것 같다. 아닙니다. 저는 장녀고요. 남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들이랑도 사이가 되게 좋고, 외동일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긴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이미지인가요? 그 다음, 연예인한테 연락이 온적 있다?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니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나나나나나나 그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그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처음에 레이더니한테 연락이 딱 왔을 때 인스타 DM으로 왔거든요. 벌벌 떨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친해지고 싶고, 지금은 친해졌지만 하트. 그 다음, 결혼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결혼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면 그때 좀 알아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1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남자친구도 저처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똑같아요. 뚜렷하게. 언니는 생각보다 돈 관리를 못할 것 같다? 저는 유무들 생각보다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정말 리얼이에요, 이건. 짠순이처럼 돈을 아끼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돈도 차곡차곡 잘 모으고, 제가 사고 싶거나 이런 것들에는 과감하게 쓸 줄도 알고, 좀 그래도 착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언니 질문은 아니지만 밥모 자주 해주세요. 밥모 영상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밥모를 한번 해볼까? 언니 사진에 있는 신발 정보 좀요. 아, 이거 내가 인스타에다가 무물 글 올렸을 때 올렸던 사진인데, 그때 이 신발을 신고 있어서 그냥 찍은 거였었거든? 컬러 진짜 예뻐. 특히 저 핑크. 그래가지고 너무 잘 신고 있어. 조금만 기다릴게. 왜냐면 그 저거 이벤트도 해주기로 하셨거든. 참여해. 질문도 좀 반말로 읽어볼게. 언니 이제 율모장은 안 하는 거야? 율모장 너무 그리운데, 유유. 내가 원래는 유튜브를 하면서 율모장을 했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나의 생활이 아예 1도 없어서 너무너무 바빠지고,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 분업화를 잘 해놔서 같이 일할 직원분도 구하게 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짜여지게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니는 달달구리를 좋아해서 치과에 많은 돈을 쓸 것이다. 맞아. 우리 집 유전자 자체가 좀 치아가 약해. 치아 약한 유전자 있는 거 알지? 이가 정말 개복치야. 그리고 유지장치를 정말 자주 안 껴주면 이가 되게 금방 틀어진다? 갑자기 얘기가 좀 3000% 빠져서 미안한데, 나 여기 앞니가 좀더 벌어졌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열심히 끼우는데. 유무들한테는 애교가 한가득이지만 막상 남자친구한테는 좀 쿨할 것 같은? 좀 맞긴 한것 같아. 이제 남자친구는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고, 나도 남자친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사이잖아. 그래서 뭔가 쿨하지.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애교가 많아. 언니는 외로움을 잘탈것 같다?
맞아. 나 외로움 좀 많이 타는 편이야. 나는 내 혼자만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랑 같이 있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도 정말 무시 못하거든. 혼자 여행 가고 이런 거 절대 못해. 이게 만약에 촬영이 없는 날이고 오늘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말을 안 하게 되잖아, 혼자 있으면. 근데 나는 우리 고양이들한테도 말을 계속해. 그리고 나는 어딜 가도 남자친구랑 함께하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오빠가 이제 조금이라도 바빠진다? 그러면 되게 외로워, 허하고. 언니가 타고 다니는 스쿠터 제품명 좀 알려주세요. 두둥. 이거 말하는 거지? 베스파. 베스파, 나는 민트 색깔. 언니 실제로 만나면 율무라고 호들갑 떨면서 아는 척 해도 돼요? 당연하지. 제발 좀 아는 척 해줘라. 나는 정말 밖에서 나를 알아본 사람이 정말 없어. 난좀 알아봐줬으면 좋겠거든? 언니 짝사랑은 많이 해봤지만 먼저 고백해본 적은 없을 것 같다. No. 아니야. 나는 좋아하면 살짝 좀 다가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남자친구도 원래 내가 먼저 좋아했거든. 짝사랑을 좀 길게 했다가 여자친구가 없을 때 내가 이제 막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들이대고 막 좋아하는 걸 표현해가지고. 근데 살짝 그런 건 있지. 막 내가 다가가기에 너무 공유야, 박보연이야, 막 그러면은 조금 고백까진 못했을 것 같긴 하다. 그치? 못할 것 같아. 너무 넘사면. 길냥이를 보면 바로 못 지나치고 한 번은 보고 갈것 같다. 한 번이 뭐야?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봐. 나는 그냥 길냥이도 보면 이렇게 울컥 울컥 한단 말이야. 나랑 딱 마주쳤을 때 얘가 놀라서 튀어가다가 차에 박지 않을까 싶어서 걸어가다 마주치면 내 자리에서 이렇게 멈추거나 뒤돌아서 다른 곳에 이제 멀찍이 가. 그럼 걔가 이제 좀 안심하고 조심히 넘어가거나 하거든? 그래서 그만큼 나는 좀, 냥이들 보면 그런 게 있지. 생각보다 변덕이 심할 것 같아. 엄청 심해. 언니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네. 응, 엄청 많은데? 상처를 되게 잘 받을 것 같다? 맞아. 근데 내가 소심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맞아. 어떻게 알았지? 근데 정말 다행인 건좀잘 털고 일어나는 편이야. 뭔 느낌인지 알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엄청 잘해주고 챙겨줄 것 같다. 그런 걸 즐겨야 할것 같다. 이건 진짜 맞아. 나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도 날 좋아해준다. 그러면 진짜 나는 정말 다 퍼주는 스타일이거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 다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편이야. 내가 정말 다 읽고 싶지만 이 질문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저번 연도에도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년에도 정말 잘 부탁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